하고 선비춤이라고 합니다. 선비춤이 왜 선비춤이 됐냐면 선비님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지루해서 기생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기생집에 살곰살곰 가면서 추는 춤이 선비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멋진 명문님들의 선비춤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아유 우리 최성호 영문님과 우리 또 심현수님 또 정영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은빛 예술단의 메인입니다. 메인 해당화 예술단의 그 지승의 단장.